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2주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책상에서 엉덩이를 떼본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밥할 때? 이럴 때 말고는 떼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일하면서 조금씩 쉬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풀로 가동하는 것 같아요. 잠도 건 지금 며칠 동안 2시간 반, 3시간 반 잠자는 게 답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육이한테 이제 해주어야 할 일들도 있고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물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이 막 이렇게 넘쳐나니까요. 어떻게 이제 얘네들도 막 급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막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얼마나 생기는지. 요즘처럼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조금 연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요. 아유, 정말 다육이가 눈에 밟혀가지고 진짜 마음이 안절부절한 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계절만큼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찾는 계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중부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간 쪽에 있는 곳이나 남부 쪽에는 어느 정도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많이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비가 계속 와서 바깥에 나가는 일이 있는데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바깥에서 프리마켓처럼 판매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인천에는 비가 오려고 하다가도 그냥 살짝 분무 좀 하듯이 내렸다가 그만이고 막 이런 식이라 제가 얘네들한테, 다육이들한테 지금 물 줘야 하는 때가 지났는데, 이제 위에서 상면에서 너무 바쁠 때는 그렇게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마음이 쓰이는 주입니다. 아, 영상을 찍으면서 또 보니까 깍지벌레 한 마리가 눈에 보여서 손으로 잡는다고 제가 또 말이 어버하지요. 다육이들은 지금 색감은 정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천 뿐만 아니라, 얘는 좀 해롱거립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강원도 쪽 이런 데는 좀 많이 춥겠죠. 근데 이제 기온이 얘네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제 온도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다육이들이 이제 색감을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색감을 잘 올려줄 건가 봐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색감 올려주는 날이 조금 빨리 더 선명하게 색감이 들어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보입니다. 다육이들 보면 아직까지 회복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훅 들어서 보여드리기가 참으로 애매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예쁜 곳을 찾아다니고 찍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요. 네티즌은 역시나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물을 최대한 말리지 않으려고요. 좀 물을 그때 다 거진 전체적으로 물 주는 시기는 이 주변에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목말라 하는 아이가 여기 있는 레티지아입니다. 요 아이는 다시 데리고 가서 물을 좀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목말라 하는 게 느껴지네요. 요렇게 목말라 하는 게 많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얘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이 너무 많이 말라서 막 비등비등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살짝 말랑말랑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엽이 잘 집니다. 다육이들 보면 댓글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 있는데 답글도 달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풀하다가 역시나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네요. 다육이들의 색감 올리는 거는 내가 고생스럽다라는 것도 표현의 방법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다육이가 정말 작년하고는 다르게 색감에 물이 들어옵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다육이 색감이 너무 많이 이제 잘 들어온다고,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요. 오늘은 제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이 바빠서 영상을 찍어 이제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잠시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지 해서 와서 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아요. 그래서 영상이 길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말도 어버버합니다. 이거 다육이를 그러니까 일할 때는 다육이가 궁금하고
일을 하지 않고 다육이 보고 있을 때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이렇게 조급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런데 알면서도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육이가 조금씩 색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가을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바깥쪽에 보면 화단이 있는데 색감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색감 들어오는 게 반가웠어요. 로라도 이렇게 색감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뻐요. 얘를 뽑아서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다른 쪽에 가서 한번 얘기하면서 해보려고 여기 아이는 요렇게만 볼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살포시 내리긴 했어요. 우산 쓰고 이제 다니시는 분, 땅도 다 젖었고, 비가 왕 오는 거는 아닌데,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쪽에 이제 물을, 밑에 쪽엔 물을 못 줬어요. 아, 거진 지금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물을 못 줘가지고 애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들여가면서 물을 주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물을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물을 뿌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아, 다육이 얼굴이 그나마 얼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통통한 아이들이 눈에 많이 보이시죠? 요새 요런 아이들은 이양 얼굴을 좋게 지금 잘, 뚱뚱하게 되어 가니까 얘네들은 물준 지가 열흘 정도도 안 됐을걸요? 아마 그랬는데도요, 제가 물을 다시 확인차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아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하여배. 요렇게 관리되는 아이들만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고, 고스티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의 색감이, 아유, 정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끊겼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요, 바깥에 있는, 여기, 바깥쪽에 나무들을 보면, 그런 나무 조경이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조경들을 보면 색감이 변할 때는, 아, 이제 진정한 가을이고, 다육이들이 예뻐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을 했는데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바빠버리니까요, 제가 다육이 보면서 즐길 시간이 없고, 후딱 시간이 지나버리고,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아, 조바심이 더 생깁니다. 나무들의 색감이 조금만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을이 좀 오래 갈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나 통통하게 있어주는 러블리 로즈와 석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연화를 제가 그렇게 썩 이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얘가 뭐 워낙에 무던하게 자라는 아이인데다가 잎꽂이도 너무 잘 되는 아이라서 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바깥 거리대에서 물도 막 얘가 어렵게 먹는 아이라든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좀 예뻐하면서 키우고 있는 중이지만 오래 들어서 이렇게 예쁩니다. 단수도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물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도 물 관리가 지금 얘들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 다른 쪽에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색감이 정말 알록달록한 것이 너무나 가을 풍경입니다. 이런 날들을 계속 잘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즐기면서 다육이 또 분갈이도 해주고 또 합식도 해주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영상이 거기에서 거기인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아, 여기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다육이 영상을 잘 올리시는 분이 계시죠? 짱짱이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항상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매번 존경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페리도트 아직까지 잘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요. 원래는 좀 예쁜 아이들 저쪽 여쪽 다 돌아봐서 제일 얼굴이 예쁜 아이들 위주로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틀어봤는데 아 이제 빨리 가서 앉아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은 10분 찍으면 보통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요. 영상 찍는 시간은 15분, 20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쁘지는 않지만 레드콘이 이렇게 색감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로라 에일린도 너무 예뻐져 있는 걸 보고 영상에 꼭 한번 제대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잘 크고 일반 로라보다도 잘 크네요. 제가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이나마 이렇게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거 죄송스럽고요. 조금 더 노력하는 상상이 마음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육이도 물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또 물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